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수익작전타임 진행의 도지혜입니다. 미국의 공화당이 압승할 것이라는 예상이 빗나갔습니다. 상원에선 접전이 진행 중이고요. 기대했던 하원에서도 민주당이 선전을 하면서 시장은 오히려 실망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선거 결과가 불확실한 것과 더불어서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강해졌다는 것을 간밤에 이 암호화폐 시장 동향에서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죠. 바이낸스가 전날 공개한 FTX 인수 의향을 접고 발을 뺄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투자자들이 코인까지 투자하기에는 여력이 없다라는 뜻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오늘 밤이죠. 미국의 CPI 지표가 또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안개 속을 걷는 글로벌 증시, 어떠한 이슈들부터 정리를 해볼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저희와 함께 차분하게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이슈들 정리를 해주실 첫 번째 전문가님 먼저 모셔보도록 하죠. 신승용 명지대 경제학과 겸임 교수님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간밤에 뉴욕 증시가 급락을 했습니다. 이 종목들별로 보면 더 성적표가 처참한데 어떤 이유로 하락을 했는지 하나하나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부터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일단 지난밤 뉴욕 증시 급락한 배경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일단 장 초반에는 상승 분위기가 이어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중간선거에 대한 결과 나오게 되면서 하나하나씩 이제 그 밝혀지게 되면서 앞서서 도진영 그 오프닝에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실질적으로 공화당의 압승 가능성이 높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조금씩 그 소멸 내지는 쇠퇴하면서 그 시장 다소간 좀 실망감 이런 부분들이 시장 지수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 가져보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 결국은 그 압승과 애매한 승리, 절반의 승리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시장 내 불확실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공화당이 압승을 했다라면 그리고 압승을 향해서 어떤 그 결과가 나왔다라고 한다라면 시장 정책적인 어떤 그 불확실성이 사실상 해소 내지는 기대감 쪽으로 소위 말하는 통화정책도 그렇고요. 재정정책도 그렇고 지금까지 나타났었던 시장의 방향과는 정반대의 방향을 사실상 기대를 했었죠. 하지만 애매한 승리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오히려 시장 내 정쟁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부분들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오히려 상승할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감 때문에 시장 결과는 그다지 시장 마감 상황은 그다지 좋지 않았다라는 점. 여기에 또 하나가 있었죠. 인플레 수치의 발표. 오늘 저녁 우리 시간으로 9시 30분이 되겠습니다. 인플레이션 10월 인플레이션 발표를 앞둔 상황에서 관망 양상이 좀 짙어졌던 부분도 한 가지가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중요한 부분. 중국의 코로나 제로의 어떤 그 정책의 쇠퇴.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왔었는데 지금 현재 코로나 확진자 수가 조금씩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다라는 재확산에 대한 우려감이 증가하고 있다. 이 이야기는 리오프닝이 혹여나 이제 다시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네.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좀 둔화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감이 오히려 증가했다라는 점. 이 세 가지가 결국은 지금 현재 시장 투자 심리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배경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미국의 중간선거를 좀 살펴보죠. 지금 현재까지 결과, 일단 하원과 상원, 그리고 주지사 투표가 있었죠. 여기서 민주당과 공화당, 실질적으로 민주당이 지금 현재까지 개표 결과를 살펴보게 되면 민주당이 183석, 그리고 공화당이 206석, 과반수는 218석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46석의 자리가 박빙의 양상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소간 좀 시장에서 그동안 기대했었던 어떤 그 공화당의 압승에 따라 시장 정책의 변화 가능성, 소위 말하는 재정이랄지 통화랄지 이런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의 방향성의 전환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소멸되어가고 있다라는 점, 이런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 오히려 다시금 과거의 상황으로 회귀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그런 우려감들, 소위 말하는 통화정책도 그렇고요. 재정정책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전개가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바이든 대통령도 애매한 상황,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도 2024년 대선 출마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야기되어진 그런 모습이다라는 점. 물론 이런 상황들 속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가능성, 갈등 재점화 가능성은 우리가 계속 염두에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글로벌 밸류 체인에 대한 양극화, 가속화에 대한 우려감은 지속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 결국은 지금 현재 통화정책은 중립성을 띠고 있다 하더라도 재정정책에 대해서 다소간 뭐 이때까지 추진해 왔었던 바이든의 인프라 통과, 인프라 법안이랄지 이런 부분들 추후 이 부분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갈 수 있을까 없을까의 여부,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정치적인 불확실성을 야기시키고 있다. 여기에 빅테크와 기후변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애매한 상황들이 전개되어져 가고 있다. 이게 압승이 아니다 보니까요. 애매한 박빙 승리, 박빙 승부로 돌입을 하다 보니까 불확실성의 증가라는 새로운 쟁점이 부각되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지난번 미국 증시의 급락을 야기했었던 요인이고, 이 부분은 고스란히 아마도 최소한 1주 또는 2주 이상은 이런 양상들이 시장의 투자 심리 중심점에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세하게 말씀을 좀 해주신 것처럼 지금 현재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중간선거 결과를 열심히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투자자들이 또 촉각을 지금 현재 세우고 있는 것은 오늘 밤에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CPI 지표 발표입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7%대로 좀 내려와주면 좋겠는데 예상치는 8%대를 여전히 웃돌고 있다고요? 네네. 지난달 발표된 9월달의 미국 소비자 물가 지표가 8.2%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저희는 전망치 나오고 있는 추이를 좀 보게 되면 7% 후반대였죠. 사실상 7.9%, 7.8%.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조금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모습,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최근 전망치 말씀을 좀 드리면 8.0%까지 올라왔다. 실제로 이런 부분들은 어찌 보면 최근 물가가 그렇게 예상했던 것만큼 빠른 속도로 잡혀가고 있지 않다라는 점을 그대로 반영시키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 시청자분 다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시장의 관심거리는 가장 중요한 거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결국은 정점 통과라는 이슈인데요.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통과했느냐. 이에 따라서 금리 인상의 강도가 정점을 통과했느냐 못했느냐의 여부. 물론 이제 그 FOMC가 올해 한 차례가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기대하고 있는 부분은 12월 13일, 14일 양기간에 걸쳐서 진행이 될 미국 FOMC. 여기서 75BP 인상이 아닌 50BP 인상 정도로 다소간 인상 강도가 둔화될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기대감이 여전히 자리를 잡고 있는데, 문제는 오늘 저녁에 발표될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표와 그리고 12월 13일, 그러니까 12월 14일이 FOMC 금리 결정 결과 발표일이니까요. 이에 하루 앞서서 발표가 되는 미국의 11월달 소비자 물가 지표가 과연 어떻게 나오느냐. 특히 12월 FOMC는 아마도 미리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 긴장의 강도가, 그리고 시장 관망의 강도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질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 이 부분을 꼭 생각을 해두시면서, 그렇게 되면서 계속해서 고용이라는 부분과 소비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소비. 연말 소비 시즌이 임박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내일, 모레, 그러니까 광군제, 내일 광군제가 이제 그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다다음 주 블랙 프라이데이가 예정되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지금 현재 상황, 일단 파월 의장이 현재까지 시장에 밝힌 내용을 단단히 좀 정리를 해보면 12월에 속도 둔화 가능은 하다, 하지만 결정된 것은 없다. 그리고 속도 조절에 대한 시기는 다가오고 있다라는 이야기. 약간 금리 인상 강도를 둔화한다라는 문은 좀 열어놓고 있는 그런 상황. 하지만 실질적으로 발표되는 지표가 녹록지 않은 지표가 발표되어진다라면 이 이야기는 열어놓긴 했지만 그대로 금리 인상 강도가 유지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은 미리 우리가 예견하기는 상당 부분 어렵지 않나 싶고요. 오히려 그 임박해서 상당 하루 전까지도 뚜껑을 열어보기 전까지는 그 어느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50bp의 인상일지 75bp의 인상일지 어느 누구도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기에는 상당 부분 어렵지 않겠느냐. 12월 FOMC 이전 우리가 쳐다봐야 될 부분, 앞서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비지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11월에 CPI 발표가 12월 13일 예정이 되어 있고 12월 FOMC가 올해 마지막이죠. 12월 13일, 14일 양일간 진행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게 될까. 고용이라는 부분 다소간은 좀 약세를 보여야 된다. 물가라는 부분 확실한 하락세를 보여줘야 된다. 소비 조금은 좀 둔화세가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만 통화 긴축 강도를 약화시키는데 일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투자 심리의 애매모호한 그런 방향성. 지금 현재 노동시장 같은 경우는 둔화 가능성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 이미 신규 채용을 중단하겠다는 발표를 했고요. 애플 같은 경우 R&D를 제외한 신규 채용을 동결하겠다는 발표를 이미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밤 뭐 다들 보셨죠? 메타도 그렇고요. 트위터도 그렇고 대규모 감원 이미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좀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현재의 상황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투자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될 것이냐. 결국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보수적인 견지에서 계속 시장 방향성을 좀 바라보되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고용과 소비와 물가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가져나가고 통화정책의 둔화 전환 기대감은 여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그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있다. 그 속에서 연말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니까 어찌 보면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배당 관련주에 대한 관심을 늘려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오히려 성장주에 대한 관심은 조금은 좀 뒤로 미루고 일단 연말까지는 지금 시기적으로 계절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배당 관련주에 대한 관심. 다만 여기서 착시는 좀 우리가 배제해보자. 배당 수익률에 대한 착시 현상은 좀 배제해보자라는 말씀. 이 부분까지 좀 드리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의 상황 계속해서 발표되는 경제 지표와 투자 심리의 이동 방향에 대해서 잘 생각하시고 대응 전략 마련해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밤에 발표가 될 미국의 CPI 지표까지 여러분들 잘 체크를 좀 해보시고 시장의 동향을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다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교수님께서 직접 좀 포착을 한 히든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에는 강달러 현상이 조금은 누그러졌습니다만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 이 강달러 현상 때문에 오히려 발목을 잡히는 미국의 기업들이 나오고 있다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관련돼서 자세하게 내용 짚어주신다고요? 예, 이런 부분들은 저는 이제 항상 우리 시청자분께 이런 말씀드립니다. 환율의 방향성을 가장 먼저 살펴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지난밤 미국 증시가 흔들리다 보니까 달러 인덱스가 다시금 상승 반전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이틀, 3일 연속해서 급락하는 그런 모습 나타났었지만 지난밤 역외 시장에서 소폭 상승 반전하는 그런 모습 포착되고 있다라는 점. 다시금
환율이 흔들린다라는 이야기는 다시금 금융시장 전반적으로 안정성으로 가기보다는 변동성 양상이 조금씩 열려가고 있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아직 환율 시장이 완전하게 안정화에 돌입한 것은 아니다라는 점. 이 부분은 정치적인 불안감 이슈로부터 제기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 싶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공화당이 만약에 압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면 통화 정책이랄지 재정 정책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주식 시장에 긍정적인 측면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았었지만 그런 부분들이 애매모호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나타나게 되면서 시장은 다시금 발표되는 경제 지표와 나타나는 현상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다시금 도돌이표로 돌아오고 있다라는 점. 이제 강달러에 대한 역풍 부분, 강달러의 부메랑, 미국 기업들의 어떤 그 미국 기업들이 실제로 당면한 부분들을 우리가 잘 따져 보셔야 되는데 강달러 지속 양면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의 수출은 줄어듭니다. 하지만 내수는 상당 부분 긍정적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 수출 둔화, 해외 수익에 대한 환산 손실 가능성, 3분기에 무려 100억 달러 정도까지 손실이 추정된다라는 보고서가 발표된 바가 있었고요. 강달러가 지속이 되니까 미국산 제품에 대한 글로벌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이 하락을 한다. 그러면 수출이 둔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겠죠. 반면에 미국 구매자들의 소비자 구매력은 계속해서 증가한다. 왜냐하면 강달러를 보이다 보니까 수입 물가는 부담 요인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락으로 작용을 하는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결국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키는 그런 쪽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고 이 부분들은 결국 전체적으로 미국 내, 자국 내 소비자의 구매력을 증가시키는 일례로 최근 들어서 미국인들이 유럽에 가서 명품 구매와 유로존에 있는 부동산 매입을 늘리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릴 정도로 달러와 강세에 대한 미국 자국 국민들의 소비자 구매력 상승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그런 현상을 포착할 수 있었다라는 점. 반면에 미국의 아닌 국가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특히나 개발도상국들 입장에서는 환율의 상승, 자국 환율의 상승, 소위 말하는 자국 통화 가치의 급락 부분이 그날의 경기 침체를 유발시킬 수밖에 없고 그날의 수입 물가를 상승시킬 수밖에 없는 궁극적으로는 물가 상승이 계속돼서 야기시킬 수 없는 그런 상황. 여기에 개발도상국들은 채무가 채권보다는 많습니다. 달러화 채무. 달러화 채무가 과거 약달러 시절에서의 채무 리스크보다는 강달러 시절에 도입한 이후 채무 리스크가 점차 그 갚아야 될 돈도 자국 금액으로 자국 통화로 환산을 훨씬 더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 결국은 잘 생각을 해보시면 강달러가 지속된다라는 것은 글로벌 경기에도 안 좋을 수밖에 없지만 미국 경기에도 당장은 지금 현재 소비자 구매력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 GDP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소비자 구매력을 떠받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따져보게 된다라면 미국 실물 경제로의 역풍 가능성, 부메랑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미국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한 통화 금리 인상의 강도를 좀 둔화시키면서 지금 현재 지속되고 있는 강달러 상황을 약달러 상황으로 전환시키는 것도 지금 현재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매우 중요한 기대감 중에 하나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고스란히 12월 FOMC에 발휘될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생각해 보시면서 12월 FOMC까지 일단은 시장 계속 주목하시면서 특히나 환율 시장 주목하시면서 이에 따른 그때그때 맞는 투자 전략 세워나가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일단은 조금 좀 변동성이 상당 부분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오늘 저녁 CPI 결과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
여기에 그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증가되고 있는 그런 상황. 이 속에서 조금 더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이때까지 상승을 했었던 2차 배터리랄지 뭐 2차 전지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 차익 실현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그 조금 이제 안정성이 높다라고 할 수 있는 배당 관련주에 대한 관심, 단 배당 수익률에 대한 착시는 좀 유일하시고요. 배당 관련주에 대한 관심으로 조금은 좀 안정적이고 좀 보수적인 그런 방향성을 가진 투자 전략 세워나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작전까지 모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신승용 명지대 경제학과 겸임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국내 증시 작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펀스탁TV 황호준 외환시장 분석 연구원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간밤에 이제 마무리가 된 뉴욕 증시뿐만 아니라 어제 국내 증시 리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9월 이후 처음으로 코스피 같은 경우 종가 기준 2,400선에 안착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중간 선거가 시작된 어제 증시는 큰 상승 없이 혼조세로 마감돼 올해를 종식시키고 이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눈에 띄었던 특징이라면은 이제 기존의 태조 입학원 대신 요즘에 주목받는 섹터는 바로 네옴시티 2차 전지였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네옴시티가 100% 친환경 에너지로 유지가 된다는 이런 기사 속에서 조금이라도 이 네옴시티와 관련이 있다면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네옴시티 테마 가운데 상승 종목 중에서는 이 동화화성의 상승이 상당히 눈에 띄었는데요. 자회사인 동화퓨얼셀이 차세대 수소연료전지인 세계 최고 수준의 고온, 고분자 전해질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을 개발했다는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외에도 네옴시티에서 지열 냉난방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명분으로 이 지연한 에너지가 24%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그리고 지난 화요일이었죠. 추천해드렸던 금양의 상승세도 상당히 눈에 띄었습니다. 상한가에 근접한 25% 상승으로 마감을 했었는데요. 전일 상승으로 약 지난 7월 초 대비인 4,400원이 기준이었습니다. 약 10배 가까운 상승으로 전형적인 텐베거 종목이 나왔었죠. 뒤를 이어서 그간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던 대형주 이 코스코 케미칼의 상승도 눈에 띄었습니다. 딱 한 달 전 15만 원에서 시작한 주가가 지금 21만 원인데요. 이는 수치상으로 약 40% 가까이 상승을 한 수준입니다. 이처럼 주도하는 섹터가 네옴시티와 2차 전지라는 걸 다시 한번 증명하는 어제였던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종목들 외에도 네옴시티와 2차 전지 이 두 가지 섹터만 움직이는 지금 상황 속에서 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바닥권에 있는 소형주들을 눈여겨보기보다는 현재 대세 섹터에서 집중하는 게 이 단기적으로나 그리고 장기적으로 현 시장에 적합한 투자 방법이라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제 우리 시장에서 테마적으로 움직였던 종목들 2차 전지, 네옴시티 집중해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야기를 좀 해드렸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장 시작하기 전 이슈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산과 관련된 내용을 준비해 주셨다고 하셨는데 어제 이제 10일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업계 간담회를 열고 탄산 수급 안정화 지원 방안을 발표를 한다 이런 내용들을 자세하게 좀 다뤄주신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산업 전반이 탄산이 유용하게 쓰인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이죠, 바로. 예, 산업통상자원부는 탄산수급 안정화 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현재 탄산가스는 정부 차원의 전략자원으로 분류될 만큼 무척 중요한 사안인데요. 지난 2020년이었죠. 탄산수급 대란으로 인해서 고압가스 충전 및 판매 업계는 이제 봄부터 가을까지 탄산을 구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때 증시 상황을 말씀드리자면은 탄산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탄산을 많이 사용하는 용접, 열처리, 이 주물 그 단계 등이 뿌리 산업을 중심으로 탄산 가스가 공급이 중단되는 심각한 수준을 겪었었죠. 예. 또한 탄산이 원재료인 드라이아이스의 공급이 중단되자 이 신선식품 시작으로 해서 쿠팡, 마켓컬리 등의 기업들은 배송 자체가 멈췄습니다. 또한 국내외 장기간 실온에 노출되는 상품들은 아예 수출까지 못했었어요. 특히 석유화학 및 정유사들의 정기보수 등의 일정이 한꺼번에 몰리는 봄과 그리고 가을에는 이 탄산 공급 부족 현상이 여지없이 나타나고 있고
이 여름철에는 드라이아이스가 탄산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여가지고 당분간 탄산 공급은 부족해지고 힘들 것이다 라는 전망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정부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발벗고 나서는 것인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탄산 공급은 중국에 상당히 의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 탄산 수급 안정화 지원 방안 발표에는 탄산의 국산화를 시도를 하거나 아니면은 공급처를 확대하는 방안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탄산이 반도체 웨이퍼 세정가스로 대량으로 사용이 되는 등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되고 사람에 있어서는 공기가 절대적으로 필요를 하듯 이 산업에서는 탄산이 필수 불가결한 품목이기에 여러분들께서도 상당히 주목해야 할 전략 자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세하게 이슈 분석을 좀 해주셨는데 이 탄산과 관련돼서 그럼 오늘 저희가 볼만한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예, 오늘 추천드릴 종목은 태경케미칼입니다. 태경케미칼은 드라이아이스 국내 대표 기업으로 여름철 특수를 노릴 수 있는 폭염 시즌에 가끔 떠오르는 종목으로 많이들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태경케미칼은 이산화탄소 정제 과정을 통해 가지고 고순도의 탄산으로 탈바꿈하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죠. 이 기술력으로 2024년 상반기를 목표로 LG화학과 탄산 플랜트 신설 계획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LG화학에서 수소를 제조할 때 나오는 탄산의 정제 과정을 거쳐서 생산하게 될 전망인데요. 이에 따라서 향후 하루 600톤 생산 규모의 탄산 플랜트가 완공이 된다면은 이 태경케미칼의 매출의 99%를 차지하는 탄산 생산 능력이 기존 620톤에서 1420톤으로 대폭 증가하게 되면서 국내 최대 탄산 메이커로 자리매김할 전망입니다. 이에 따르면 이제 실적도 상당히 개선이 되겠죠. 현재 코로나19의 여파로 언택트 시대가 열리게 되면서 이 신선 식품을 택배로 구매하는 형태의 수요가 상당히 많이 바뀌었죠. 이 흐름을 타고 태경케미칼의 입지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외에도 탄소 중립 테마로도 엮이게 되는데요. 현재 글로벌적으로 탄소 중립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공기중으로 배출되는 탄소에 상당히 관심이 쏠리는 중입니다. 탄소의 배출이라는 건 탄소가 포함된 화석 연료의 사용으로 공기중의 기체 형태로 탄소가 배출되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요. 자, 여기서 배출되는 형태가 주로 이산화탄소라는 게 아주 핵심입니다. 이 태경케미칼은 LG화학이라는 거대 기업과 탄산 플랜트를 증설해서 여기서 배출되는 탄소를 오히려 줄이면서 역이용해서 자원으로 재활용하게 된다면 앞으로도 이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태경케미칼의 향후 전망이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 만큼 이 종목의 매수 타점도 상당히 중요하게 되겠죠. 예. 전일 종가인 11,500원을 기준으로 이 장기 이동평균선인 60일 이평선을 장대 양봉으로 뚫고 올라와준 현 상황입니다. 때문에 이 지지라인을 11,500원으로 잡으시고 만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상방으로 13,500원까지는 무리 없이 올라와 줄 상승 모멘텀이 충분하다고 보입니다. 자, 정리를 해드리자면 진입가 12,000원 미만, 손절라인은 만원, 1차 목표가는 13,500원으로 잡으시고요. 2차 목표가는 15,000원으로 제시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으로 태경케미칼 자세하게 이야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점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저희 연구원님께서 이 시간 통해서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종목 리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유난히 눈에 띄는 상승 종목들 중에 금양과 애니플러스를 좀 리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두 종목 모두 이 시장에서 좀 상위 등락률을 보이는 상승률을 보이는 종목들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하나하나 좀 리뷰를 해볼까요? 예. 먼저 지난 화요일에 추천드렸던 금양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였죠? 이번 주 금요일 콩고민주공화국의 만원호 광산 개발 지분 투자의 결정이 이날 이루어집니다. 이 결정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재료가 살아있는 만큼 추가적인 상승세의 모습을 그려줄 수도 있겠죠. 2차전지와 전기차 시장은 앞으로도 우리가 거스를 수 없는 시제의 변화이자 혁신입니다. 이 때문에 기존에 없던 상승세를 추가적으로 보여줄 기대감과 금요일까지는 재료가 살아있다. 그래서 폭발적인 상승이 나아질 걸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 결과로 엄청난 상승으로 보답을 해 주었죠. 화요일 시가는 33,200원으로 이 전일 종가는 약 4만 100원이었습니다.
이는 약 20%의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지금의 상승세는 금요일 이루어지는 만원호 광선 투자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나왔던 상승입니다. 만일 투자 유치가 실패를 하게 된다면 엄청난 하락세를 동반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현재는 신규 진입보다는 금요일 발표 예정인 투자 결과를 보고 나서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철저하게 기존의 보유자들이 20% 더 먹을까 30% 더 먹을까 이러한 보유자들의 영역이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히 신중하게 봐야 할 시점입니다. 만일 투자 유치를 하겠다 결정이 되면은 5만 원 이상으로도 충분히 갈만하기에 신규 진입도 금요일 이후라면은 지켜보고 나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또 보여집니다. 다음으로는 이 애니플러스였죠. 애니플러스를 추천드릴 때 이번 3분기 실적이 아주 좋을 거다라고 예상을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난 10월 13일 목요일 시가를 기준으로 2,695원으로 출발했었습니다. 그리고 전일 3,425원까지 상승을 했었는데 이는 수치상으로 27% 가까이 상승을 한 것입니다. 약 한 달 남짓한 기간으로 30%라는 상한가에 가까운 수익을 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혼자 즐기는 콘텐츠가 증가하게 되면서 그리고 국내외 애니메이션 수요 증가와 해외발 유학 콘텐츠 시장이 확대가 되면서 이번 연도 1분기, 2분기, 3분기 호실적으로 충분히 쌓아놓은 유보금으로 지난 8일이었습니다. 애니플러스 측에서 스트리밍 업체인 라프텔을 인수를 발표했습니다. 애니플러스는 라디 주식회사로부터 라프텔 지분 43.8% 현 주가로 환산하게 된다면은 약 87,750주를 인수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인수 금액이 351억 원으로 18일 전액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11월 15일이 되게 되면은 3분기 실적 발표 마감 기한인 45일이 딱 경과하는 시점입니다. 자, 이에 따라서 3분기 호실적이 발표가 된다면 18일 지분 인수 후 추가적인 상승 또한 기대해 볼만 합니다. 네, 종목에 대한 리뷰까지 이렇게 진행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이 점까지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펀스탁TV 황호준 외환시장 분석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자세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공시연구소의 변영인 대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공시가 나온 종목을 좀 살펴볼까요? 네, 어제 3분기 실적 발표를 했던 클래시스를 준비해봤습니다. 최근 고속성장 추이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3분기 실적 발표에 대한 향후 전망 그리고 4분기 실적 추이까지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 발표가 나온 클래시스 자세하게 살펴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자세한 기업 개요부터 만나보시죠. 네, 클래시스는 2007년 1월에 설립이 돼서 2015년 4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했습니다. 주 사업 보시면 미용 목적을 위한 의료기기의 연구 개발, 제조 및 판매를 영위하고 있고 의료기기 브랜드 클래시스와 미용기기 브랜드 클루덤, 개인용 뷰티 디바이스, 화장품 브랜드 스케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용 목적의 집 속초음파 기기, 레이저, 냉각 제어, 고주파 등이 있고요. 매출처는 전 세계 60여 개국 대리점 및 국내 병의원, 일반 소비자로 구성되어 있고 클래시스 및 클루덤 브랜드에 관련 소모품은 동사가 생산하고 있습니다. 매출 포지션은 클래시스가 55% 이상, 클루덤이 6%, 스케덤이 1.9%, 소모품 등이 36.4%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 실적 보시면 2021년 연결 기준 매출액은 1,005억 원으로 31% 이상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517억 원,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438억 원으로 12% 정도 증가한 수치입니다. 사측은 주요 제품의 글로벌 인지도 상승에 따른 장비와 소모품 판매 증가로 손익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3분기 실적 시즌에 이제 또 맞추어서 이 분석이 나왔다고 하는데 어떤 공시 내용인지 자세하게 들여다볼까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3분기 실적 공시였는데요. 연결 잠재비 기준 영업 실적, 잠정 실적 공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3분기 매출액은 332억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2분기 대비 1.7포인트가 증가됐고요. 전년 동기 대비 35.9포인트 증가된 수치입니다. 영업이익은 174억을 기록하면서 지난 2분기 대비 14.5포인트 증가했고 전년 동기 대비 31.1포인트 증가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187억을 기록했는데 지난 2분기 대비 35.5%,
전년 동기 대비 49.4%를 기록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 즉 실적을 기록했는데 지금 실적 기준을 보면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지난 2분기 역시 증가 추이를 좀 보이고 있고요. 전년 동기 대비 꾸준한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판단되는 공시입니다. 우리가 좀 이 내용들을 볼 때 매출액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금액 안에서의 어떤 이 증감치를 좀 표현해주고 있지만 회사 측의 어떤 하단 내용을 좀 보면 투자 판단 참고 사항에 본 공시 관련된 내용과 관련해서 홈페이지에 게재된 IR 북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좀 기재가 되어 있는데 회사 홈페이지 IR 자료실에 3분기 실적에 대한 이 부연 설명 자료들이 좀 현재 공개가 좀 되어 있거든요. 이 점을 좀 잘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최근 이 3분기 매출액 전체 지금 이 기재된 내용을 보면 영업이익률의 50% 이상의 성장성을 좀 유지하고 있다라고 좀 이 PPT 자료가 좀 올라와 있거든요. 내용을 좀 잠깐 좀 언급을 해보면 3분기 기저 실적 하에서도 지금 50%대 영업이익률을 지속적으로 좀 유지하고 있고 지금 최근 5년 이내 꾸준한 성장성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관점에서 클래시스 2024년도의 실적 전망치도 더욱더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렇게 실적이 좀 긍정적으로 나왔던 부분이 이 전반적인 기업의 주가라든지 앞으로 향후 방향에 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미용 목적, 또 화장품 이러한 쪽이 앞으로도 잘 갈 수 있을지도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어떤 사업 모멘텀으로 저희가 풀이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코로나19의 직접적인 어떤 피해자로 좀 분류가 됐었죠. 그런데 이 엔데믹 전환 이후에 지금 이 클래시스 브랜드의 이 해외 수출량 비중들이 좀 크게 좀 증가되고 있고 최근 3분기 실적을 좀 견인했던 슈랭크 유니버스의 견고한 수요를 바탕으로 지금 해외 판매에 어떤 본격적인 수혜가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 최대 주주가 베인 캐피탈로 좀 바뀌고 난 이후에 해외 공략을 좀 더 강화하겠다라는 어떤 움직임 하에서 실적까지 현재 좀 주도반영 좀 되고 있는 형국인데 최근 1년 이 누적 판매 대수 1000대를 좀 기록했다. 이게 좀 8월 기준의 신제품 볼륨의 품목 허가 이후에도 하반기 실적 기준 좀 유지할 것이다라는 어떤 전망들도 좀 부각되고 있고요. 최근에 주주 환원 정책으로 매년 현금 배당을 좀 실시해왔는데 지난해 말 기준의 현금 배당금 총액은 42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고 2022년도 연간 실적 기준 하에서는 오히려 이 배당금 총액이 좀 더 증가될 가능성이 좀 큰 상황입니다. 최근 자사주 매입 금액 200억 원의 이 자사주 신탁 계약 취득 소식도 좀 전해왔었는데 이 주주가치 제고와 주가 안정을 위해서 200억 원 규모의 자기 주식 취득 신탁 계약 체결을 결정했던 만큼 주주가치 제고를 바탕으로 그리고 견고한 실적 기조의 유지를 바탕으로 클래시스 충분한 매수 관점의 어떤 메리트가 있지 않겠는가 판단을 해봤습니다. 현재 50% 이상의 영업이익률이 조금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꾸준한 이 마진폭을 좀 바탕으로 그리고 최근에 이 주요 자산의 어떤 매각으로 인한 600억 원 이상의 현금 차익도 회사가 좀 구비하게 되었는데 이런 현금 동원력을 좀 바탕으로 향후 공격적인 어떤 설비 투자 이후에 해외 역량을 강화한다면 클래시스 충분한 성장 잠재력은 내포하고 있다. 이 점도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주가적으로도 어떤 영향이 있을지 궁금한데요. 지금 사도 괜찮은 종목인지 혹은 앞으로 주가 향방은 어떻게 결정이 될지 좀 분석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네, 3분기 후실적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9월 신저가 갱신한 이후에 점진적인 주가의 어떤 회복세가 좀 반영되고는 있지만 고점 대비의 하락폭이 좀 상당히 아직은 큰 상황입니다. 최근 어떤 상승폭이 좀 상승 기대감이 좀 반영되고 있는 형국인데 지금 저는 적극적인 어떤 매수 구간도 나쁘지 않다. 15,500원에서 16,500원, 15,500원에서 16,500원 포트비전 10%의 분할 매수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고요. 아까도 언급드렸던 영업이익률의 50%는 상당히 많은 이익을 수반한다는 관점에서 향후에 어떤 배당 관점에서의 투자 메리트도 좀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이 점도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가 향방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더불어서 배당과 관련된 포인트도 짚어주셨습니다. 오늘의 종목 분석을 자세하게 해봤고요. 지금까지 기업공시연구소의 변영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보다 자세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왔습니다. 글로벌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과 함께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간밤에 뉴욕 증시 급락하면서 마감이 됐고요. 지금 이와 더불어서 암호화폐 시장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52주 신저가를 또 경신을 했다고 하는데 투자자들의 여력이 남아있지 않다라는 것이 계속해서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포인트 저희가 정리해 볼까요? 네, 지금 시장의 흐름이 변동성이 확대가 다시금 나타나고 있고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은 주식시장과 최근에는 상관관계가 약화되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52주 신저가가 나타나는 흐름 안에서는 시장에서 다시금 성장주 측면의 의문세가 확산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시장은 수급으로 인해서 밀어올리는 시장,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신흥국 시장 단에서 자금의 리밸런싱이 이루어지면서 시가총액 상위, 그다음에 상위에서 중위 하위로 돈이 퍼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긍정적인 시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상승 같은 경우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우선 미국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가 되었어요. 이 부분이 실적에 대한 우려는 아니고 선거에 대한 부분의 기대감이 미리 반영이 되면서 미국 시장 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강했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좀 상황 같은 경우 혼조세가 보이다 보니 미리 반응했던 시장은 조금 실망으로 조정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업종 중에는 그래도 태양광 업종 같은 경우는 시장 대비 강세, 플러스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나머지 원자재 가격의 변동성, 이 변동성을 중심으로 해서 좀 종목들 같은 경우가 전반적으로 조정세가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시장에 대한 대응은 우리나라 시장 안에서 오늘은 옵션 만기일에 대한 변동성이 커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러한 변동성은 시장 자체를 놓고 볼 게 아니라 수급을 중심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최근 시장이 변동성이 일부 있지만은 외국인의 수급을 중심으로 상승을 했고 우리나라 기관 같은 경우도 연금 쪽 상으로 매수가 나타나는 점을 우리가 수급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오늘 개파락을 하고 출발을 하겠죠, 시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펴봐야 할 점은 시장이 만약에 밑꼬리를 타는 흐름이 나왔을 때 그냥 이게 매도세가 덜해서 올라오는 시장이 아니라 외국인 수급, 그다음에 기관 중에서도 연금의 수급 같은 경우가 유입되는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고 이 부분이 유입된다고 하면은 시장 같은 경우는 아직 좀 다시 추세를 바꿀 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결론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살펴볼 점은 뭐냐면 그러한 시장의 흐름을 확인하고 나서는 오늘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추세가 나타나는 그러한 종목들 안에서 좀 단기 평선 위에 있는 종목이 단기 평선 아래로 첫 조정이 나오는 그러한 종목들을 접근을 하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그런 종목군들이 먼저 반등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그렇다 보니 여기에 연결해서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련해서 볼만한 종목이 궁금한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종목은 LG화학입니다. 우리가 LG화학에 대해서 절대주가를 보면 이렇게 많이 상승을 해 있는데 지금 진입을 해야 되냐라고 하는데 지금 진입이 아니라 마무리에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5일선에 대한 조정이 나올 때 반등이 제일 빠를 수 있는 시총 상위주기 때문에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는 점이고 포인트를 체크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 반등이 빠를 수 있냐라고 하면 우리가 실적 같은 경우가 단순히 한 분기만 좋은 경우 3분기 일회성의 이익이 발생을 했고 4분기는 그 이익이 빠질 수 있어서 3분기 대비해서 실적이 꺾일 수 있다. 그러면 종목들의 반등은 빠르지 않아요. 그냥 시장이 반등 나올 때 기술적 반등 정도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실적 같은 경우가 LG화학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고 그중에서 첨단 소재 사업부 같은 경우가 영업이익률이 10%대 중반까지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양극재 사업을 발라내고 이 사업 안에서 다른 양극재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을 비교를 해봐요. 그런데 LG화학이 상대적으로 이 사업군은 더 높았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할 수 있는 점은 이제는 매출이 올라가는 단계에서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추가로 더 올라갈 수 있구나라는 점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새로운 공장이 가동되거나 하면은 초기에 뭐 비용이라든지 그런 요소로 영업이익률이 떨어질 수 있지만은 그런 특이사항을 감안하더라도 일회성 실적이 아니라 영업이익률의 개선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 시장의 특성까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시장 조정이 나타났습니다. 야간 선물 기준으로 오늘은 한 20포인트 정도 개파락을 하고 출발할 수 있어요. 그러면 급하게 이런 종목을 따라서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가격대를 정해놓고 충분히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가격대 안에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겠습니다. 가격 접근은 69만 5천 원대 접근 가능하다는 결론입니다. 네, 시장의 특징과 더불어서 LG화학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당장 매수하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전략을 통해 강조를 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실적 시즌이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분기 실적을 발표한 종목들 앞서서도 몇 가지 좀 살펴봤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체크 포인트 또 정리를 해주신다고요? 네, 3분기 실적 시즌. 그 실적 안에서 종목들이 반응을 하고 있어요. 좋은 실적이 나오면 여기에서 그냥 실적을 단순히 수치가 나온 거를 보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어제 LNF의 실적 발표 이후 주가 흐름을 보면 확실히 실적에 반응을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2차 전지와 관련된 기업들이 실적 호조가 나타나고 있고요. 부진한 실적이 나타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적에 연속성이 있는지 그 점을 체크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3분기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좀 내려가지 말아야 할 구간까지 일단은 내려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4분기까지 연속적으로 안 좋을 수 있는 점, 그 점은 뭐 명백합니다. 그 안에서 좀 4분기 때 낮아진 예상치 안에서 좀 실적이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 주가는 강하게 올라갈 수 있거든요. 여기에서 실적이 좋지 않을 수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를 추려놔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지금 실적 발표를 하지 않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 이후에 종목의 방향성이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이고 시장 자체는 3분기 실적 마무리 이후에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점을 생각하고 종목들 같은 경우도 좀 3분기 실적 발표하지 않은 기업들 위주로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관련돼서 저희가 볼 만한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종목은 SM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M은 아직 3분기 실적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엔터 업종들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 부분 이 반영된 뭐 콘서트라든지 그 부분이 이연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예상보다 눈에 보이는 실적이 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가는 그냥 신장 반응이 단순히 뭐 수치만 보고 짧게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고 SM은 중요한 가격대가 6만 원대 초반 가격은 늘 지지를 해왔어요. 지금 나올 수 있는 이익 이익 안에서 좀 안 좋은 케이스들을 반영하더라도 6만 원대 가격 같은 경우는 충분히 좀 매력 있는 가격이다 보니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요. 하반기에 해외 콘서트 같은 경우가 이제 연속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3분기보다 4분기 실적이 이제는 더 좋아질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점을 대입해서 좀 3분기 실적이 나오고 나서는 매수에 대해서 시각을 열어두면 되겠습니다. 가격 접근은 61,500원대 접근 가능하다는 결론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두 번째 특징적인 종목 SM까지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장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요인들이 혼재되어 있는 가운데 여전히 안개 속을 걷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장중에 전략은 또 따로 챙겨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뒤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